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쉽게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도심 교회 속에 서서히 사라지거나 또는 잊혀져 가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죠.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3장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아주 단호하고 여지가 없는 명령어법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세상 없어도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세 차례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예배가 유월절 예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들이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장자의 죽음이 저녁에 임하죠. 그때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만은 어린 양에 흘린 피가 발라져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주가 일곱 날이니까 안식일을 일곱 번 세요. 그럼 며칠이 되냐 하면 49일이 됩니다. 근데 일곱 번 겹치는 안식일이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이날을 다른 안식일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해서 큰 안식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다가 플러스 하루를 더하죠. 다음 날까지 안식일로 규정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수치적으로 며칠째가 되냐면 50일째가 됩니다. 50일째를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자가 열순자죠. 열이 다섯 번 있다. 오순절. 물론 구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그 맥주절, 절기를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지상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뜻밖에도 교회의 진정한 생일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뭐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냐 이런 의미로 치워져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을 무렵쯤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한 이후에 그것을 창고나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한복판에 있는 게 맥주 절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맥주 절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러분, 네가 수고하여 그랬어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이 첫 열매는 보리 열매입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먼저 질문으로 한번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맥주 절기는 어디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기인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 애굽. 2. 홍해. 3. 광야. 4. 가나안. 몇 번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이죠.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건 가나안에서 지키도록 했는데 이 절기를 어디서 명령하셨는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은 어디서 선포하셨는가? 1. 홍해. 2. 광야. 3. 가나안. 4. 애굽.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 명령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아직 이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명령을 주세요. 즉 이 명령이 주어진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한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그럼 이 양면성이 어떤 함수관계를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 이거 아는 거 맥주절의 의미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명령을 광야에서 할 때는 이미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이끌어 드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적인 약속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는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일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혼란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맥추절 절기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인도하는 땅에 이르거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선포와 명령 속에는 무엇이 포함된 걸까요? 반드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거기서 모든 약속된 것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맥추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 과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맥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분명히 이 맥주절의 명령은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선포된 명령이에요. 그럼 광야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시는 대로 광야의 삶 하면 대표적인 큰 몇 가지 기적들이 있죠.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광야는 무섭습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또 햇빛이 쪼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별 장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 애어른 노인 할 것 없이 200만 가까운 인파가 그 광야를 흘러가며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머리 위에 구름으로 그 살인적인 햇빛을 가리워주시고 무섭게 내려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삶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었겠어요? 더더군다나 광야는 씨 한 줌 뿌릴 곳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근데 뭘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눈이 나리듯 펄펄 매일 만나가 나렸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나리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 사람이 욕심껏 못 두어서 아이고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쌓아두고 모아뒀던 것이 전부 좀이 쓸고 부패해서 못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만 거둘 수 있도록. 이틀치를 딱 한 주에 한 번 주죠. 안식일 전날.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에 만나가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몇 년 훈련받아요? 40년. 그러면
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연단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제일 연단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이 만나의 실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허기져 나른 저물고 굶주려 있을 때 민망히 여기셔서 보리떡 다섯 개로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어서 해주신 이 구약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만나는 오늘 먹으면 내일 또 거두러 나가야 되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모형이요,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훈련받아요.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두러 나가도 되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 만나가 갖는 실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만나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좀 상세히, 만나가 멈추던 날을 한번 목격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을 다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좀 기니까 자막 없이 좀 직접 찾겠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키죠? 예,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40년 만에 재현되는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맥주일도 물론 못 지켰어요. 사실은 딱 한 번 지키죠.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자마자 유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가 하면 유월절을 맥주절을 지키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서에서는 딱 한번 지켜요. 홍해 건너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때는 무슨 곡식으로 지켰는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도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킬 때 제일 가슴 아픈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중단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다 옮겨놓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땅을 텅 비게 만들어요. 예배가 중단이 되죠. 그것만큼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허기지게 하는 재앙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붙들린 채 하나님의 구원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절기가 중단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기를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절기를 회복하려면 당장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지 이제 며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양식으로 절기를 지켰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앞을 보실까요?
무슨 곡식으로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켰죠? 그 땅 곡식으로. 자, 이 곡식은 그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거둔 겁니까? 들어와 보니 이미 누가 농사를 지어놓은 겁니까? 이미 누가 농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열매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심지도 않고 너희에게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 보니 누군가 이미 농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땀 흘리지 않는 결실인 열매로 먹고 마시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것처럼 잘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 만나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멈춰서서 만나가 멈춘 사건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필요한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기적이죠. 그럼 광야의 기간이라는 것은 일상입니까? 비상입니까? 예? 비상한 기간이죠. 근데 왜 자꾸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비상한 기간이 은혜입니까? 일상이 은혜입니까? 일상이 은혜예요. 여기 네가 수고한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땀 흘리고 노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일상이에요.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퇴나 휴학을 해보셨나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밥 먹듯 해서 뭐 휴학하고 복학하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70년대만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자퇴나 휴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저런 학교는 다 마칩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휴학도 아니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안 나갔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형편상. 바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기름때 묻혀가면서 일하고 또 점원 노릇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했죠. 외판원서부터. 근데 그런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얀 칼라에 푸른 제복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등교를 하는 동료 친구들의 모습이 제일 아프게 들어왔어요. 내가 과연 저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 깜깜하고 적막한 절망감.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근한 2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복학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1학년 배지를 달고 제 친구들은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갔죠. 그래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날 텐데 한번 자퇴를 해보세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원래 학생의 일상이에요. 학생이 공장 생활을 하는 것은 비상한 기간이었다고요. 광야라는 생활은 비상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만나의 기적이 필요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보호하시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의식 구조 속에는 자꾸 광야의 비상한 기간에 신앙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수고해서 땀 흘려 얼마 안 되는 샐러리지만 받고 그걸로 생활하는 것이 이 일상의 기적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거기 안에 담겨져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죠. 가나안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전쟁도 있어요.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그건 무슨 반증이 되냐 하면 거기에서 이미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 백성에게 누리고 주도록 상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을 못내 불평하죠.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일상의 복입니까? 광야로 다시 갈래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끝납니다. 더 이상 그런 만나의 기적은 가나안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품 안에서 어떤 순종으로 허락된 은총을 누릴 것인가의 과제만 이들 앞에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앞을 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초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진군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기는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 땅의 구조만큼 배우기 적합한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전쟁도 있었고 갈등도 그 안에는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 범주 안에서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막 진입을 하려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서슴없이 질문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 갖는 모순이 뭔지를 모르죠.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그 뜻입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 40년 광야의 방황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질문을 잘 꼼꼼히 문법적으로 보시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넌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 뜻입니다. 우리, 나. 이게 여호수아 질문 속의 주제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거나 말이 안 될 때. 그리고는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오. 여기 아니라 하는 말은 그 두 가지 질문의 전체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니라. 전체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대요, 자기는. 아니,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우선 여호와의 군대가 뭔지를 알아야 대장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천군 천사의 무리일까요? 어떤 천상적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두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왔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대화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린 대로 40년 방황의 세월은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1장 1, 2절에 보면 열 하루면 들어가는 길을 40년 돌아다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 하루 들어가는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이건 낭비라 그래요. 이건 낭비예요. 이 낭비는 왜 오게 되었나요? 철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분인가? 급할 때만. 살려주세요. 필요가 있을 때만. 도와주세요. 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 결과가 세월의 낭비, 시간의 낭비가 온 겁니다. 그 이면은 전부 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서 그 뿌리에는 불신종이 확인되었을 뿐이에요. 불신앙이 확인되었을 뿐이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통치자로, 주권자로 자리를 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어떤 필요가 발생할 때만, 위기가 올 때만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상속한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는 그 원인이 그대로 아직 녹아져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그 말은 이제는 네 주권을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왕노릇 하겠다. 이 땅은 내 통치와 질서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땅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자기를 뭘로 묘사하죠? 종. 그러자 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은 누가 벗는 겁니까? 종이 벗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은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 고백이 맥추절기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동네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 집, 레헴, 떡, 떡집. 원어식으로 표현하면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를 찢어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다시는 허기가 없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보리떡 예수,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이 맥추절 절기 속에 오롯이 녹아있는 중요한 성경적 가치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아닙니까?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공동체의 머리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죠. 그리고 그 교회에 맡긴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잔칫날은 누구나 다 함께 와서 즐겁게 먹어라 마셔라 그런 어떤 구제 차원이나 휴메니즘적 차원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땅에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누구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처가 없더라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이것을 이 땅에 탄생한 교회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인 구제나 도움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뭘로 드러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제를 함으로써, 낮은 곳을 향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가늠하는 중간 매듭지음에 서서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속에 상실했던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려앉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검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맡긴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내 전 인생을 통해 투영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